보통 영화의 특수 분장이 들어가게 되면요, 감독님이 시나리오 안에서 내용을 다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연구를 하거든요, 보통 영화는. 근데 이번 영화는 감독님이 딱 정답이 없었어요. 정답이 없고 가장 잔인한 거, 가장 징그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여태까지 특수 분장 나와 있는 공포 영화를요, 제가 이 영화 준비하면서 한 150편 정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가장 징그럽거나 가장 무섭거나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같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특별하게 죽이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주안점을 좀 많이 줬어요, 감독님이랑. 아마 지금 저희가 준비할 때요,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는 게 보통 시체 같은 거 있잖아요. 시체 같은 게 덤이라고 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2달 정도 시체 한 구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럼 그 시체만 현장에 와가지고 그냥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번 영화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충분한 영화가 아니라서 저희가 다 사람한테 분장을 했어요. 사람을 시체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전신에다가 그 제품을 다 깔아가지고 배우 한 명당 7시간, 10시간씩 해가지고 분장을 했거든요. 이런 한국 영화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거기가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야, 그냥 앉으라 그래. 의자 빼는 줄 알았어. 그것만 떼주고 머리를. 네, 무서워요. 네. 얼굴 처음 봐. 와. 요만큼만 잡을게, 딱 요만큼만. 동 스피커 둘. 액션. 시나리오 써가지고 촛농으로 몸에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원래는 또 더미에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다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니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안 된대요. 무조건 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몸에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 코, 입 이런 데다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계속 연구하다가 그게 촛농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살에 다는 것도 뜨거운데 얼굴에는 얼굴 피부는 보통 더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촛농이나 뭐 성인용품 샵에서 파는 그런 거나 마사지 샵에서 다 테스트해가지고 나왔던 게 그게 그 뭐지? 여자들 네일 아트 할때 쓰는 파라핀이거든요. 파라핀 미용 재료로 쓰는 파라핀인데 그걸로 한 거였어요. 그걸로 만들고 그리고 또 눈에다 코뭐입 이런 거안 뜨겁게 하려면 구멍에 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파라핀이랑 똑같은 재질의 특수 분장 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차적으로 눈을 막고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그래서 파라핀을 덮은 거였거든요. 그 과정이 저희 애들 그 연구하면서 몸 많이 뒤었어요. 연습하느라고. 숨 쉬고 있지? 힘들겠다. 완전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네. 저요? 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오빠가. 세탁기에 저는 그냥. 뭐 이거? 뭐야 저거? 카트! 됐다, 동작아. 잠깐만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있어도 돼. 그냥 해, 살짝. 야, 하나 시켜라, 시켜라.
동혁아 헤어스타일 죽인다. 괜찮아. 땅에 닿기 직전까지 가면 돼. 그렇게 가면 또 이게 안 부러지면 더 좋은데. 와우. 아유, 불쌍해라. 어, 냄새. 무게를 맞춰야 되는데. 누가 마네킹 싼 거는? 이승복 어린이 기념관에 있는 거 있잖아. 아까 금방처럼 다리를 이런 이렇게. 퀄리티로 나와야 돼요. 다리 구부러졌을 때 이 다리가 좀 많이 나오네요. 금방 보네. 원래는 감독님이 세탁기 돌아가면은 관절도 다 부러지고 살도 다 찢어지고 그리고 걔가 죽어있는 그 수진이라는 시체가 카터카를 온몸에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세탁기에 돌리면은 몸이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특수분장 더미로 만들어서 사람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더미로 돌리자니 그게 보통 사람의 그 몸이 아니라 다 관절이 틀어진 몸이라서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이다 보니 그걸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그거를 아마 저희 특수분장 쪽에서 못해가지고 그 어디서 연출부에서 이상한 인형을 구해와가지고 거기에다 가발을 씌우고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돌렸던 거예요. 아니, 두세 줄. 지금 두세 줄? 여기 안 돼요? 두세 줄은 안 되지. 한 줄. 한 줄. 그 왜? 저 호세도 빠져나오는 거 진짜 칼 준비해놨거든요. 진짜 칼로 해도 되잖아. 응? 진짜 칼로 해도 되잖아. 좀 빠져나오는 거 몇 개만 쑥 빠져나오는 거. 좋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뭐 가지? 아, 네. 꺾이겠어요. 잘한다. 여기 수건으로 하나 가져. 나와. 어떤 거래요? 완전 저랑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대로 들어. 돌아가긴 돌아가대. 어떤 식으로? 아 이제 행복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 아 이렇게 도는구나 이렇게.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클로즈업 찍을 때 요구하고 느낌을. 밴드. 원뱅크 하나 준비하고. 네. 어 그렇게 들어가서 아까하고 좀 달라고 보니까 어. 너 저번에 수진이 너 들어갔던 대로 들어가봐. 다리를 돌려. 이것 때문에요. 넓지. 너랑 들어가. 어 조심. 소리 질러. 저희 고사예요. 제가 죽인 사람이 한 14명 되거든요. 전체 14명인데 그 중에서 재욱이라는 시체가 있어요. 재욱이라는 시체인데 온몸에 정답을 써놓고 꽃을 다 박아서 죽는 재욱이라는 시체인데 보통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정답으로 온몸을 찢어가지고 정답을 만들고 그게 거기다 피를 덮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답 위에다가 꽃을 다 하나하나 심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조화를 만들어서 이거 특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또 영화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생화예요. 그게
생화인데 그걸 작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그 꽃이 다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지는 않아야 되고 감독님은 그 꽃을 온몸에 덮었을 때 되게 흉측한 게 아니라 좀 예술적으로 좀 아름다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꽃이 시들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 하는데 그 개가 아마 10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온몸이 관절이 저기가 굳어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시체는 솔직히 잔인하고 징그러웠는데 그 시체는 그냥 사람 죽이는 징그러운 시체가 아니라 감독님이 원하신 대로 이쁜 시체가 나왔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고생도 제일 많이 했고. 7시간. 아. 죽네, 진짜. 아. 아. 진실을 하려다 보니까. 죽겠다. 감사합니다. 5시간. 제일 아픈 데가 어디예요? 전신이요. 전신? 제일 아픈 데 어디예요? 전신이요, 전신. 전신? 어때? 허리요, 허리. 허리? 허리. 네. 계속 누워있어서. 아, 다리야. 귀신이고 보고 내가 힘들다. 아, 또 이러고 있어. 아, 아파. 물 드셨어요? 빨대로? 네. 아니, 하기 전에 밥 먹었어요. 왜 떡볶이 사왔는데? 하나 입에 넣어드릴까요? 못 먹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입에 이렇게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몸 못 세워서. 충격적이에요. 오빠 그럼 미안해요. 저희끼리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어요. 원하시면 입에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이 정도 안 아프죠? 네, 저는 더 세워서 더 안돼. 칼륨은 약간만 옆을 꺾어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잠깐만요. 더 눌러보세요, 더. 오케이. 지금 여기 칼이 상처 칼 어디 맞아? 어디 거야? 고생이다. 처음 보사 준비할 아니, 촬영하고 나서 촬영하는 동안이나 촬영이 끝나서거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올해 영화 13년 차인데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도 그렇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배우도 고생 많이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영화가 잘 되고 그리고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저희 특수분장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관객들이 봤을 때 되게 무서워해야 기쁨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잔인하다고. 그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잔인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특수분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공포영화 안 봐요, 원래. 안 보는데 다음에 그래서 저는 원래 공포영화 들어온다 그러면 막 하기 싫어했었거든요. 다음에 공포영화 들어오면요. 더 잔인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포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는 조금 색다르게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공포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막 뭐랄까요 공포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찰하고 이번에 공포 영화를 이 장르적인 형태를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에 대한 공포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사랑가나 슬픈 발걸음을 찍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남규리가 만약에 연기를 하면 멜로를 할 거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편견도 한번 깨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공포 영화 자체가 저희 영화는 스릴러 형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스릴러물이나 그런 자아 정체성에 관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또 창 감독님과 호흡을 맞춘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슬픈 발걸음 때 되게 즐겁게 촬영했었거든요. 많이 이렇게 디렉션 하는 데 있어서 배우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뭐 모션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는 거지만 이번 영화는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나오려고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또 바로 나가서 두 번 정도 두드리고 나올까요? 제가 연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간혹 캐릭터에서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 라고 한 말씀을 더 해주신 분이 감독님이어서 네, 저는 다리가 딱 잡히는 거라고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바로 잡고 먼저 튀어나온 다음에 다리를 연결해서 잡는 거 그렇죠, 연결해서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줄이 이어서 네. 누구지만 깨져 레디 사인을 주면 액션 펑! 그렇게 하면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기는. 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앉아 봐. 이렇게. 준아 밑에. 그렇지. 자, 하이 레디. 한번 골라서. 걸으면서 발로 발맞지 않았게. 퍼. 그렇지. 딱 잡았어.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되고 이렇게. 엉덩이. 엉덩이요. 카메라. 카메라. 1, 2, 3, 1.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아 눈물 날 것 같아. 다 찢어졌어요? 여기 좀 아픈 거? 빨갛게 된 거? 맞았어? 괜찮아? 어디 시작 올라서 가 슬로우. 교실이나 복도나 학교 내부의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가서 그냥 그대로 찍자였어요. 우리가 로케이션을 그 해사고라는 곳을 했는데 가서 우리는 그대로 찍자.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물론 이제 뭐 적당히 꾸미기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되게 뭔가를 꾸미고 과장되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현실적인 느낌을 그냥 그대로 가자. 어, 이렇게 때리 나는 여기가 쉴 틈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액션 자체가. 명열은 이 사람이 같이 가서 한 대 때리고 여유 있게 대사 하는 게 아니라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네가 그래 이 자식아. 어? 네가 그래 이 자식아.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갔으면. 어. 그렇지. 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 친구도 없이 사람 증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로 몰아서 주지 마세요. 나 증거라 그랬어? 그래서 지난번 조혜 씨한테 뻔히 이 녀석이 해놓고 증거 탈의했어! 너 이 새끼야. 전과자들이 범죄를 또 저지른 거야. 어? 뭐 이렇게 큰 식으로? 너! 너밖에 없어! 왜 때려! 이 새끼 이거 연기하는 거 봐, 어? 그래서 증거도 없이 사람 부터 때려? 너 증거라 그랬어? 그래서 지난번 조혜 씨한테 지난번 조혜 씨한테 아 이러면 또 맞는다 했어? 너 이 새끼야 전과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어? 왜 알았지? 누가 있지 그 다음에? 채우기 아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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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채우기 너 작가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말려줘야 돼 손이 유한하시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과연 공포 영화에 어울릴까 뭐 전작도 그랬었고 제 이미지나 아니면 연기적인 면에서 과연 공포 영화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었는데요. 그 저희 영화 고사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는 그런 걱정은 거의 100% 사라졌던 것 같아요. 뭐 기존의 공포영화랑 다르게 굉장히 만화적이고 영화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뭐 극 전체의 분위기나 캐릭터 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아마도 다른 공포영화랑은 차별화된 만화성과 또 영화성이 가미된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뭐지? 뭐야? 왜 때려요? 새끼 염려할 거 봐, 어? 그래서 친구도 없이 사람부터 때려요? 너 증거라 그랬냐? 그래서 지난번 조혜 씨한테 빤히 네가 해놓고서 증거 탈의했어! 어? 네가 탈의했어! 아이씨! 무슨 짓이야? 그냥 그래서 이 자식이 어디 서부른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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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뺄게. 네, 나 뺄게요. 가! 내 입으로 좀 밀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못 맞은 것 같아. 아,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되죠. 불쌍해 보이잖아. 김범이라는 배우는 제가 첫 미팅을 딱 해보고 아, 이놈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 20살, 이제 지금 범이가 20살인가 그럴 텐데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가 딱 느껴지는 거죠, 애가. 말을 하지 않고 싹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이 녀석이 카리스마도 있고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가게 연기를 해주고 따라와주고 뻔히 네가 다 해놓고 지금 다 해놨다 이 새끼야! 이 여자야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너 이 새끼야 전과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알아? 선생님 그만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현이가 그런 장난치려는 아니잖아요. 이나하고 너하고 진짜로 한 거 아니야? 어? 아 현아! 현아 이렇게 참아! 그거! 선생님한테 무슨 짓이야? 저 시기 아니다! 미안해 카메라 신경 떼려잖아 크게 얘기해줘요 예 괜찮아요 아유 완전 빨개졌어
한번 찍지 마세요. 정말 잘 안 찍어. 이거 프린트 좀 부탁하려고. 지금 없어. 인지 매니저 오빠가 눈물 나서 저희 촬영지 그 고등학교가 이제 폐교죠. 폐교이다 보니까 한 5, 6년 정도 폐교된 지 그런 시기적으로는 그랬다는데요. 되게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라 되게 지저분하고 음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영화 컨셉과도 좀 어울리는 어떤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 장소가 공동묘지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지저분하고 그런 방치된 학교를 이제 미술팀이 한 2, 3주 전 먼저 내려가서 이제 깨끗하게 영화 촬영에 맞게끔 이제 정리를 한 어떤 그런 날 미술팀이 귀신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한테 들어서 되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희 분께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여자 귀신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공포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뭐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공포 영화라 그런지 뭐 촬영 중간에 카메라가 두 번이나 멈추고 또 거기가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또 핸드폰 배터리가 무척 빨리 닳고 뭐 우연인지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소소한 체험들을 했죠. 이게 더 안 무서워요? 반대 반대. 네. 에이. 좀만 더 들어봐. 네, 그런 정도 입 살짝 나오게. 자, 한 명이 들어봐. 롤. 액션. 더 좋은데. 아니 바보야, 여기 있을래 그냥? 아 싫어요, 집에 보내줘. 잘 갈게요. 아우. 잠깐만. 고. 조심. 네. 아. 머리 조심해. 자. 조심해. 아 뭐. 자, 그리고 남규리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를 한 두어 편 찍었어요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시아의 노래들을 찍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작자이신 우리 김광수 선생님께서 남규리하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좀 박수를 쳤죠. 너무 좋다. 남규리라는 배우는 저는 뭐 앞으로도 가수 활동보다는 배우로 전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제가 그 친구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발견했던 그런 에너지는 지금 이 영화에서는 진짜 이 친구의 능력에 저는 100분의 1도 못 보여줬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미안할 정도로 더 많이 끌어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영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캐릭터보다는 상황 위주로 했으니까 그랬는데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범수 선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분은 이 영화에서 범수 형이 아니었으면 찍을 수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제가 막 그 워낙 이제 등장인물들이 계속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씬 이런 것들보다는 상황에 막 부딪히는 씬들이 많다 보니까 소소하게 약속되어져야 될 부분들, 소소하게
잡아줘야 될 그런 감정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해 주셨어요. 학원 공포물이다 보니까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이제 많죠. 학생들 또 한 20, 30명 되는데 여럿이 카메라 앞에서 여럿이 연기하는 만큼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집약하는 것에 대한 안배를 해야 했었고요. 또 아마 다른 동료 배우들 또한 또 제가 또 그 배우분들의 선배다 보니까 또 저랑 같이 작업하는 것이 또 어려운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또 후배분들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작업에 임하는 어떤 그런 선배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줘야 했었고 또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하려고 했었죠. 위에 조심해라 위에. 그리고 막 이 기둥 나와서 잡으면 편하겠다. 여기 차를 여기서 잡으면 돼. 여기 우리가 왼쪽으로 좀 당겨져서 그래. 너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조금 넌 좀만 더 일로 와. 너 기둥 때문에. 치고 너무 왔다고 생각하면 돼. 슬로우 비디오야. 50%로 가. 자. 저보다 20 기수인 굉장히 대선배님이신데 워낙 뭐 경험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요. 또 연기도 너무나 잘하셔가지고 많이 여쭤보고 이랬는데 또 학교 후배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도 잘 챙겨주셨고요. 뭐 연기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 걸어가야 될 길이나 이런 게 뭐 다른 일반 생활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액션!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네, 한 번만 해볼게요. 너무 흥분하지 마.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조금 낯설고 힘들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적응도 한 곳도 있고 감독님이 거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수긍해 주시고 그러는 편이시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미안한 친구가 윤정이라는 친구예요. 왜냐면 막바지에 캐스팅이 됐어요. 저희 그래서 사전에 그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못하고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현장에서 처음으로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찍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드라마에 젖어 있었던 그 습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이제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회차 정도 지나니까 적응을 하기 시작하더니 곧잘 할 때쯤 끝나버렸어요. 영화가. 스탠바이. 레디. 사운드. 시드. 카메라. 롤. 배치비 생세하나. 액션.
저 연출 스타일은 저는 시연을 보여요. 다 거의 연기자들한테 제가 직접 몸소 연기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는 스타일이고요. 동선까지도 물론 처음에는 그냥 맡겨요. 물론 처음에 그냥 맡겼다가 내 의도보다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의도보다 좋을 때는 그냥 연기자들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저것보다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가서 제가 직접 시연을 보여요. 그리고 저는 원래 연극을 했던 사람이에요. 연극을 했던 사람이어서 또 그런 것들이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호흡을.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다가 이제 네가 한번 확 붙여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어야 돼. 죽일러. 무슨 얘기 알겠지? 합을 잘 짜야 돼. 아니면 큰일 나면 다친다. 액션! 물고기들도 가끔 이렇게 살려줘야 되고 창문도 닦아줘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박한 혜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터트할 때까지. 넘치니까. 네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죽는 건 내가 따로 갈 테니까. 그리고 저 눈 뜨고 싶은데 머리가. 지금은 안 떠도 돼. 지금은 안 떠도 돼. 여기 좀 틈 있잖아. 물 좀 빼주세요. 누워봐. 누워봐. 그 이쪽 상태로 이렇게 숨을 좀 쉴 수 있지. 최대한 쉴 수 있지. 이거 닫았고요? 할 수 있지. 최대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콜라보가? 사람에 따라 같아요. 술 한 잔 먹어도 취하는 사람 있고 밤새도 술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 있고 술만 관계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실장님 치마가 이쪽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난 안으로 건드려도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 입힐 때는 있죠. 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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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사이로 넣었네. 그럼 너 바지 어떻게 바지 입고 가야 되나? 아니 저거 있잖아요. 저거 파이프 하나 맞춰요. 숙여서. 오므리를 얘 엉덩이 쪽으로. 어 차가워. 어 차가워 차가워. 발로 당기든지. 왜 들어간 거야? 최대한 붙여, 최대한. 어, 그 더워. 최대한 붙었어? 이거는 깊다. 빛 좀 갖고 와봐, 빛. 예, 야, 의상팀 빛 좀 달라고 그래봐. 아니, 합판 가져와, 합판. 물! 물! 물 시원하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아, 이번 고사 작품 또한 제 젊은 날의 또 소중한 한 작품으로 제 가슴 속에 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들과 일을 해서 많이 배웠고 피 같은 영화?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준 오늘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그런 영화. 영화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너무 고마운 작품. 제가 100작품을 하든 200작품을 하든 나중에는 70회차, 80회차를 찍는다 하더라도 아주 깊이 기억에 남을 저의 처녀작이자 정말 멋진 모험을 했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